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3회 가스기사, 제5과목 가스개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에 보면 접촉식 온도계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온도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온도계의 3요소다라고 요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감온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감온부. 그 다음에 연결부, 그렇죠? 연결부. 그 다음 지시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시부. 자, 이것을 우리가 온도계의 3요소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온도를 뭐할수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까?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감온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리재 온도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유리재 온도계가 있으면 이렇게, 그죠? 여기에 구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구부. 여기에 빨간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고자 할 때, 그죠?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고자 할 때, 입속이라든지 겨드랑이 속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온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감온부를 어디에다가 입속이라든지 겨드랑이에다가 접촉을 시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금으로 빨간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을 보실 수가 있겠다. 이 가쪽에는 우리가 뭡니까?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감온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에다가 이 감온부를 직접 접촉을 시켜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접촉식 온도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촉을 시키지 않더라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접촉식 온도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열 전대 온도계는 열 전대로서, 그죠? 열 전대로서 서로 다른, 종류가 서로 다른 금속을 융착시켜 놓고 온도를 가하게 되면 열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식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죠? 뭡니까? 이온화 경향이 서로 다른 금속을, 그죠? 이온화 경향이 서로 다른 금속을, 뭡니까? 전기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게 되면, 이온이 먼저 빨리 일어나는, 그죠? 먼저 빨리 일어나는 데서 전자가 발생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자가 도선을 타고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열 전대 온도계도 그와 같은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열 전대로서 열 기전력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다. 열 기전력. 그렇죠? 열 기전력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다. 이열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 효과는 우리가 제백 효과라고 이야기하면 제백, 그죠? 제백 효과다라고 이야기하면 제백 효과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미스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미스터는 우리가 반도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슨 온도계가 되는가 하면 저항 온도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항 온도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서미스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열 전대 온도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항 온도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저항 온도계의 경우 측정 회로로서 일반적으로 휘스톤 브릿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죠?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휘스톤 브릿지. 자, 압력식 온도계는 감온부, 도압부, 감압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1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개척 기기는 정확하고 정밀해야 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중에서, 그죠? 계량법상 강제 규정이 아닌 것은 우리가 검정이라든지, 그죠? 전기검사라든지 수시검사,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강제 규정입니다. 이 비교검사는 아니다. 그죠? 비교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탄화수소에 대한 감도는 좋으나 물이나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감응하지 않는 검출기는 무엇인가? 이 탄화수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CMHN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MHN. CMHN에서 감도가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FID라고 이야기합니다. FID. FID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꽃 이온화 검출기 또는 수소 이온화 검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수소 이온화 검출기. 다른 말로 불꽃 이온화 검출기. 그래서 이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우리가 F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CH4. 도시가스의 주 원료가 CH4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CMHN, 즉 다시 말해서 탄소하고 여기에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뭡니까? 탄화수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가스 누출을 검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FID가 되는 것입니다. 이 FID는 우리가 실기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스 성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화학 분석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 황화수소는 요오드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그죠? 이것은 수분은 건조감량법을 사용합니다. 건조감량법. 건조감량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나프탈렌은 흡수평형법이 아니라 가스, 요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다른 말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암모니아는 무엇을 사용하는가? 암모니아는 중화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수분은 금조 감량법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나프탈렌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중화 측정법, 나프탈렌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수분은 금조 감량법, 황화수소는 요오드 측정법.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그죠? 황화수소는 요오드화 측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시켜두시면 되겠죠.